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재산세 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토지의 분류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0쪽이 되겠는데, 토지분 과세 대상 구분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 그 토지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를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구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했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자, 그래서 시험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 꼭 나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또 별도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재산세는 꼭 이 토지분 재산세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는데,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말 그대로 분리한다는 겁니다. 뭔가 쪼갠다는 거지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사치성 토지로 구분합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했었죠.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겁니다. 생산성 토지는 저율입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사치성 토지는 고율,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 토지는 세율이 낮아요. 1000분의 0.7짜리가 있고 1000분의 2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1000분의 7을 적용하는 것은 자격농지가 있어요. 자경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농사 짓는 겁니다. 예. 전답 과수원이 되겠죠. 실제로 농사 짓는다. 여러분들이 그 공법 시간에, 부동산 공법 시간에 농지법 배울 겁니다. 농지법 배우는데, 자경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그러면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리는 1000분의 0.7이지만 종합합산은 세율이 달라요. 금액에 따라서 1000분의 2가 있고 1000분의 3이 있고 1000분의 5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는다면 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합합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종합합산이다. 자, 그리고 또 1000분의 0.7은 자격농지가 있고 목장농지가 있습니다. 이 목장농지도 그 기준면적이 있어요. 소 한 마리당, 돼지 한 마리당 그 기준면적이 있는데, 기준면적 이내만 계산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농지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이런 것들은 1000분의 0.7입니다. 뭐 임야라고 해서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내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1000분의 1은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인데도 여기도 기준면적 있어요. 공장용지도 기준면적이 있다. 기준면적 이내가 분리가 되겠고요. 공장용지 중에서, 아니 목장용지와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 되겠습니다. 목장용지와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합산이 되겠고요. 또 1000분의 2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상당히 여기도 많습니다.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발전에 기여된다. 그러니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다 생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천분의 일을 적용하고요. 사치성 토지는 고골 있습니다. 고급 허락장용 토지.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 고급 허락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토지로서 천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세율이 천분의 2 금액에 따라서 천분의 3, 천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은 세율이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천분의 0.7도 있고, 천분의 2도 있고, 천분의 40도 있으니까 차등 비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지난번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재산세의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과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91쪽에 이제 자격 농지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별도 합산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상가 사무실이 있는 땅은 다 별도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그런데 그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도 기준 면적 이내만 별도에 들어갑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종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아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아닌 것은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종합 합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 농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격 농지. 자, 여러분 교재가 191쪽에 자격 농지부터 나왔어요. 농지, 자격 농지. 자격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은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죠. 이 자격 농지는 분리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 영농에 종사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들어가?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인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 종합합산이니까 세금 부담이 좀 크겠죠. 자, 그런데 이 자격 농지가 어디에 있느냐? 군지역에 있다. 군지역은 읍면지역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읍면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이건 무조건 분리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면적의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면적의 제한이 없다. 면적의 제한이 없이 군지역, 읍면지역에서 자경을 한다. 그러면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시지역에 있습니다. 시지역에서도 도시지역 밖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 있다.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들어갑니다. 천분의 0.7이 되겠죠? 그런데 시지역에서도 도시지역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다. 여러분 공법 시간에 녹지지역 배웠죠?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녹지지역에는 자연녹지가 있고 생산녹지가 있고 보존녹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자연녹지 아니겠습니까? 건폐율이 몇 프로입니까? 20%지요. 예? 20%. 땅이 100평이 있다면 20%까지만 건물 질 수 있는 게 건폐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다면 분리인데 만약에 도시지역 안에서 어디, 농지가 주거지역에 있다.
상업지역에 있다, 공업지역에 있다면 땅값이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예, 종합합산에 들어갑니다. 세금이 많다는 것이죠. 금액에 따라서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가 되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뭐 세금을 적게 낸, 많이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다면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 세금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래도 여기 있는 땅이 좋겠죠. 땅값이 비싸니까, 개별공시지가가 비싸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농지를 구분해 봤고요. 자, 그러나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농지는 농지인데, 자격농지인데 소위 개인소유농지를 공부했습니다. 개인소유농지. 만약에 법인소유농지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종합합산입니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법인이라 하더라도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92쪽에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은 종합합산이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거기 법인은 법인인데 말이죠.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예, 농업법인이에요. 농업법인. 응?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어디에 들어간다? 분리가 되겠고요. 여러분 한국농어촌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이 농어촌공사가 농사 짓는데 농가에다가 농사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농어촌공사가 소유하는 농지도 분리과세가 되겠고요. 사회복지사업자, 즉 사회복지법인이 농사를 지어서 자가소비할 목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얼마나 생산적인 겁니까?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법인이 말이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겁니다. 바닷가라든가 하천을 매립하거나 바닷가를 막아서 간척에 의해서 토지를 조성해서 농지를 조성했다. 얼마나 생산적인 겁니까?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이런 종중들이 갖고 있는 농지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일반 주식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다. 그러나 외외적으로 특수한 법인들,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그리고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다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격농지 끝났고요. 목장용지로 넘어갑니다. 목장용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라고 해서 다 분리과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자격농지를 하더라도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격농지가 군지역에 있다, 분리. 자격농지가 도시지역 밖에 있다, 분리. 자격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데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다, 분리. 그런데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다면 종합이 된다. 그리고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여러분 192쪽에 제일 밑에 목장용지 나옵니다. 그냥 시험에 말이죠. 목장용지도 기준면적이 있거든요. 돼지 한 마리당, 또 한우 한 마리당, 뭐 이런 게 양 한 마리, 양 같은 건 열 마리당 되는 겁니다. 사슴도 열 마리당. 토끼 같은 거는 백두라고 합니다. 백두당. 돼지는 다섯두당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용지 중에서 말이죠, 시험 문제에 기준면적 이내 그러면 분리과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한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합산이다. 이렇게 종합합산하게 되면 세율이 1000분의 2부터 금액에 따라서 1000분의 3이 되기도 하고 1000분의 5가 되기도 한다.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0.2%부터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도 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목장용지가 말이죠, 군지역에 있습니다.
목장 용지가 군적에 있다. 군적에 있다. 그런데 목장 용지가 군적에 있을 때도 기준 면적이네. 분리입니다. 그리고 기준 면적 초과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 되겠습니다. 군적에 있어도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고요. 자, 목장 용지가 시지역에 있습니다. 목장 용지가 시지역에 있는데, 시지역에 있는데, 시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다.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대요. 시 지역에서. 그렇다면 다 분리가 아니라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어도 기준 면적이네. 기준 면적이네가 분리가 되고요.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 됩니다. 다시요. 시 지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고, 목장 용지가 시 지역에 있는데요.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에 있다.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있다면 이건 무조건 종합입니다. 다섯 가지로 나누죠. 목장 용지가 군지역에 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 시 지역에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에 있다.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 목장 용지가 시 지역에 있는데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에 있다. 몽땅 종합에 들어갑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이제 임야로 넘어갑니다. 임야. 임야 끝에 무슨 무슨 임야 그러면 이것도 분리로서 1000분의 0.7에 들어갑니다. 거기 나왔죠. 분리과세 뭐 첫 번째 산림 보호 육성 임야. 산림을 보호하는 육성 임야. 산림 보호 육성 임야 다 어디에 들어간다? 분리에 들어갑니다. 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끝에 임야자 들어가는 거 다 분리에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 2번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그 다음에 3번. 별표시하세요. 3번. 자연공원법. 별표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이거는 분리과세입니다. 여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 여러분, 자, 설악산 같은 거, 서울의 북한산 같은 거 국립공원 아니겠습니까? 북한산을 등산하게 되면은 등산로 안에 있는 것은 입산 금지되는 것은요, 이거는 공원 자연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북한산을 산행을 하는데 북한산 입구에 보면은 뭐 마을도 있잖아요. 마을 어? 임야에 인근에 뭐 소주도 팔고 막걸리 파는 그런 임야가 있는데 그거는 공원 자연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분리과세. 그러나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인데 여기는 입산이 금지되는 겁니다. 입산 금지. 이건 등산로가 아니에요. 입산 금지. 그 등산로가 있어도 입산이 금지되는 지역이 말이죠.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인데 자연환경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가 되겠는데 요거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분리과세. 그리고 뭐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도로 옆에 있는 도로 옆에 있는 임야가 바로 접도구역에 있는 임야인데 이런 것들 분리과세. 철도 안전법에 의하여 철도 보호지구 안에 있는 임야. 또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 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있는 임야. 뭐 하천법에 따라서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는 임야. 수도법, 별표시 6번 별표시하세요. 6번.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여러분,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팔당댐 있잖아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임야는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분리과세.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뭐, 이런 것들은 다, 분리과세 한다. 또, 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임야.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임야. 끝에 무슨 무슨 임야 그러면 다 뭡니까? 분리과세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요것만 뺍니다. 공원 자연 보존 지구 안에 있는 임야. 이거는 비과세가 된다. 비과세. 또 나중에 배웁니다. 뭐 통제 보호 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이것도 비과세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끝에 무슨 무슨 임야자 들어가는 것 다 분리과세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195쪽에 보면 4번 공장용지가 나왔는데 요거 별표시하세요. 아주 시험에 이것도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이 공장용지는요 분리도 있고 별도도 있고 종합도 다 들어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겁니다. 자 공장용지입니다. 자, 공장용지가, 공장용지도 업종별마다 기준 면적이 있는데, 공장용지가 군지역에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군지역, 읍면지역에 있는데, 기준 면적이네. 분리과세입니다. 기준 면적이네 분리과세니까 1000분의 2가 되겠죠? 그러나,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 이건 종합에 들어갑니다. 군지역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시지역입니다. 여기서 시지역은 특별시도시, 광역시도시, 일반시도, 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지역인데 특별시도시, 광역시도시, 일반시도시인데 시지역에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산업단지. 산업단지. 여러분 산업단지도 뭐 국가산업단지 들어보셨죠? 공법 시간에.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있어서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 있습니다. 공업지역. 여러분 공업지역은 도시지역에 공업지역이 있죠?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지역이 있고 일반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법 시간에 들어보셨죠? 이렇게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다. 여러분 혜택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다. 기준면적 이내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분리입니다. 기준면적 초과는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에 들어갑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지역에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있다.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에 있다. 기준면적이네. 이건 분리가 아니라 별도에 들어갑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도.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다.
공통상이 뭐야?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죠. 기준면적 초과는 다 종합. 그쵸? 공통상. 기준면적 초과는 다 종합이고, 기준면적 이내인데, 군지역에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시지역에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을 때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그러나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있을 때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죠.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고 분리도 있다. 이렇게.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헷갈리죠? 처음 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공장이 군지역에 있는데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 공장이 시지역에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 시지역에 공장이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있는데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196쪽에 보니까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 용지도 1000분의 2가 되겠고,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얼마나 주택을 공급하고요, 산업 발전에 사용되는 겁니다. 주택 및 산업 공급용 토지. 주택을 공급하고 또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토지가 1000분의 2가 되겠는데, 먼저 1번 보니까 이런 게 나오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예.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특정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가 1번 나왔습니다. 거기 1번. 1번. 뭐 이거 한번 나왔는데 시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이외, 국방상 목적 이외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의 토지입니다. 체크하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목적 이외, 목적 이외에는 사용 또는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군의의 토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토지다. 그리고 197쪽에 보니까 이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자원 및 공급 및 방송, 통신, 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입니다. 기반시설용 토지. 말 그대로 기반시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거, 기반시설용 토지. 여기에는 1번, 여기서 1번 다시 나왔죠? 1번에 보니까 과세기준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재산세는 과세기준 6월 1일이죠? 6월 1일 현재 계속 염전, 소금 만드는 데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염전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거나, 염전.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염전. 염전도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그 산업발전에 사용된다. 1000분의 1을 적용한다. 4번 보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되는 출처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그리고 물류 터미널용 토지. 물류 터미널용 토지. 물류. 물류 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동서울 터미널, 상봉 터미널. 사람들을 운반하는데 얼마나 생산적인 겁니까?
과거에는 별도합산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분리과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넘겨서 198쪽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토지. 개발사업용토지. 개발사업용토지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1번 동그라미 치세요. 공유수면 매립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립하거나 바닷가라 하천을 매립하거나 바닷가를 막아서 간척에 의해서 토지를 조성했는데 공사 준공 인가일로부터 줄쳐요.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4년 줄쳐요.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해서 취득 시기가 공사 준공 인가일인데 공사 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산업공급용 토지로 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의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나왔던 간부 소개하는 겁니다. 자, 넘겨서 201쪽에 보니까 3번 동그라미 나왔죠. 3번 201쪽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과거에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도 산업발전에 기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사치성 토지가 나옵니다. 202쪽에 보면 사치성 토지. 사치성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골프장용 토지가 되겠죠. 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되겠고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입니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런데 이때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건축물 바닥 면적이 그 부속 토지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 제일 밑에 나왔습니다. 202쪽에 니은에 나왔죠. 고급 오락장용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3쪽에 보니까 별도합산 대상토지가 나왔습니다. 별도합산 대상토지가 나왔어요. 별도합산 대상토지는 뭐냐? 1번 나왔죠. 별도합산 대상토지. 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왔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가 되겠는데 여기에도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 1위는 별도가 되겠고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 기준면적 1위는 어떻게 구하느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뭘 곱하느냐.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곱합니다. 용도지역 적용배율.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업용 건물, 상가 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 건물의 바닥 면적에다가 그 상가 건물이 용도 지역의 어느 지역이냐. 주거적이냐, 상업적이냐, 공업적이냐, 녹지적에 따라서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이 달라지는데요. 넘겨보시면 용도 지역 적용 배율 나오죠. 자, 박스에 보시면서 체크하세요. 3배 보세요. 준주거 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3배입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이것만 암기하세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3배가 된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과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미계획지역 이거는 4배입니다. 다시요. 일반 공업 일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미계획지역은 4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5배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5배가 되겠고요. 도시지역 내에서 녹지지역 7배입니다. 녹지지역 7배. 그리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도 7배입니다.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여러분, 3배, 4배, 5배, 7배지요? 자, 다시 합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3배입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 미계획지역은 4배, 전용주거지역은 5배, 녹지지역 7배, 녹지지역 7배, 그리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도 7배, 3배, 4배, 5배, 7배인데 이것만 암기하세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용도지역 적용배를 곱한다. 그래서 바닥면적에다가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곱해서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에 들어간다? 별도.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 나중에 그 응용문제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산하는 거. 자, 이 정도 기억하세요. 아하, 상가 사무실에도 기준면적이 있구나.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기준면적 초과는 종합이고 그때 기준면적 이내는 어떻게 구하느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 적용 배율을 곱한 것이 기준면적 이내가 된다. 그리고 204쪽에 보니까 별도가 또 있어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 이 말은 의지하는 토지, 간주하는 토지가 되겠는데 여기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204쪽에 보니까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차고용 토지라고 나옵니까?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 또 여러분 205쪽에 보니까 10번 보세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 설치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야외 전시장용 토지.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13번 보세요. 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가 보통 인하에서 이제 회원제 골프장이 있잖아요. 근데 골프 말고 이제 그 옆에 임야들이 있는데 거기 13번 보세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임야는 제외된다. 거기 회원제 골프장용 스키장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된 임야. 자, 골프장용 토지인데요 그 임야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임야가 있잖아요. 골프장을 다 모든 산을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하기 때문에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임야는 이것도 별도 합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자, 207쪽에 보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아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아닌 것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또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지요? 그래서, 자, 오늘 분리과세 대상 토지 공부했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상가 사무실 있는 땅은 다 별도다. 그런데 무조건 별도가 아니라 기준 면적 인해가 별도인데 그 기준 면적 인해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 적용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 이내가 별도, 기준 면적 초과는 종합이다. 그리고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간주하는 토지도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도 아니고 별도도 아닌 건 다 어디에 들어간다?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